저희 회사 선배 아티스트님이신 네, 초아 선배님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초아 씨를? 네. 녹화 때는 서현 씨라고. 아, 녹화 때는 서현 씨라고 나오거든요? 예, 예. 누구 초대하고 싶냐고? 예, 예. 서현이라고 그랬잖아. 네, 서현 선배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초아 씨는 이제 오버라고 합니다. 예, 서현 씨가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방송 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나영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나영 선배님이 한번 와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공효진 선배님 되게 팬이어서 네,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앞에 좀 다 큰 꿈이었어요. 네. 미란 다크. 아, 미란 다크 언니. 첨첨 산중이네. 아니, 뭐, 모르죠. 미란 다크 씨까지 올 그날까지, 예. 제가 사실 방송 생활하면서 못 뵌 배우분, 배우, 선배님들이 계신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영애 선배님과 심은아 선배님이 꼭 한번 찾아주시면, 제 뭐 개인적인 네, 생각이 이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맨 얼굴이죠. 민낯이 예뻤던 둘인데 피부가 정말 좋고 소녀시대 태연 씨나 유나 씨를 저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특성상 어느 정도 그 민낯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본 여자 연예인 중에서 태연 씨랑 유나 씨가 저는 민낯이 제일 예쁘고 피부가 좋았거든요. 아니 김희철 씨는 또 개인적으로 안소희 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안소희 씨는 초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저는 안소희 씨랑 정말 친분이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아, 네. 만약 나온다면은? 나온다면 뭐 제 생일인가요?